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혜진입니다. 오늘은 암호 공격 또는 암호 분석이라고 불리는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공격이란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으로 복원을 시도하는 행위이고, 이 행위의 가장 큰 목적은 키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격자가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복원하려는 행위에는 네 가지 종류의 공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암호문 단독 공격, 두 번째는 기지 평문 공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 평문 공격, 마지막 네 번째는 선택 암호문 공격. 제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적응 선택 평문 공격과 적응 선택 암호문 공격,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암호문 단독 공격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문 단독 공격의 조건은 공격자가 암호문만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 암호문에서 평문이나 키를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다른 모든 방법들 중에서 공격자가 가장 불리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평문의 통계적인 성질이나 그 다음에 문장의 특성 등을 추정하여 해독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여섯 가지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지평문 공격입니다. 영어를 보시면 Known Plain Text Attack이에요. 알고 있는 평문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건을 보면 공격자는 암호문에 대응하는 일부 평문을 알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즉, 공격자는 평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분을 알고 있어서 암호문과 평문의 관계로부터 키와 전체 평문을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는 밥과 앨리스가 각각 송신자와 수신자고, 공격자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인물이 나오죠. 공격자는 밥과 앨리스 사이에서 주고받는 평문 암호문 쌍을 통해서 암호 키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첫 번째로 밥과 앨리스의 통신 채널을 도청합니다. 그 다음에 평문과 암호문 쌍을 수집하죠. 예를 들면 밥이 A라고 보내고 앨리스가 B 라고 하는, 이게 평문이고 이게 암호문일 경우에는 A와 B가 쌍이구나, 이거를 여러가지 평문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는 D, 뭐 E는 F,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문 암호문에 쌍을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수집한 평문 암호문 쌍을 통해서 암호키 또는 평문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 평문 공격입니다. 여기서의 공격자는 평문을 선택하면 대응되는 암호문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평문 공격은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조건을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공격자가 어떠한 A라는 평문을 선택하면 이 평문이 어떤 암호문으로 변경될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온라인 공격과 오프라인 공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온라인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신한 암호문을 가지고 새로운 평문을 선택하는 공격이고, 두 번째 오프라인 공격은 이제 암호문을 얻기 전에 암호화하려는 평문의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공격.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세부적으로 있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온라인이 오프라인 공격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잠깐 예시를 보시면 공격자는 밥과 앨리스의 통신 채널을 도청합니다. 그래서 밥이 앨리스에게 보낸 암호문 C를 얻게 돼요. 그리고 공격자는 앨리스의 공개키로 평문 여러 개를 이제 암호화해봐서 암호문 C와 어떤 게 매칭되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키를 얻거나 평문을 얻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제가 대표적인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하나인 선택 암호문 공격입니다. 이 경우에
공격자는 암호문을 선택하면 대응대는 평문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선택한 암호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평문을 얻어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칭시켜서 키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공개키 암호의 경우에 이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암호문 단독 공격, 그 다음에 기지평문 공격, 노은 플레인테스터택, 그 다음에 선택평문 공격, 공격자가 평문을 선택하면 대응하는 암호문을 얻을 수 있을 때의 공격, 마지막으로 선택 암호문 공격입니다. 공격자가 암호문을 선택했을 때 대응되는 평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추가적으로 보시면 적응 선택 평문 공격이라고 있어요. 선택 평문 공격에 adaptive라는 영어 한 단어가 붙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공격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선택한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하는 평문에 대해서 암호문을 얻어서 평문 암호문의 짝을 통해 복화키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선택 평문 공격보다 훨씬 더 공격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응 선택 암호문 공격. 방금 말씀드렸던 선택 암호문 공격에 adaptive라고 마찬가지로 한 단어가 더 붙은 공격이에요. 이것도 적응 선택 평문 공격과 마찬가지로 공격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선택한 암호문에 대한 평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수행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암호문에 대해서 평문을 얻어서 암호문 평문의 짝을 이용해 복화키를 알아내는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네 가지 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 암호문 공격, 선택 평문 공격, 기지 평문 공격, 암호문 단독 공격 순으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강력하다는 의미는 공격자가 얼마나 더 쉽게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복원할 수 있느냐의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암호 공격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밑에 간글로 한 줄 더 써주기 굉장히 괜찮은 글이라서 준비를 해왔고요. 저도 처음에 이것들을 다 외우는 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 한 꿀닥을 두 번 정도 보시면서 천천히 이해를 하고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보시면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